가운데 김호나. 자, 지금은 피벗의 공격자 반칙이에요. 어. 전반전에도 한 번 나왔었는데 예. 피벗이 몸싸움을 하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허용을 하는 심판들인데 그렇죠. 손으로 민다거나 잡아당기는 것은 여지없이 지금 공격자 반칙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조아람 선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확실히 써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에도 비슷한 장면이 한 차례 있었고요. 김선혜, 권한나. 자, 던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던지지 못했죠. 자, 놔두면 안 돼요. 수비 입장에 지금처럼 권한나 선수 끝까지 밀고 나가줘야 돼요. 예. 워낙 슛 능력 좋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수비였습니다. 다시 서울성의 공격. 권한나. 자, 가로채기 김선화. 가로채기예요. 그리고 가운데로 받아놓고 집어넣고 들어가자. 다시 한번 가로채기. 송혜림이 뺑볼타네요. 자, 오히려 서울시장의 반격입니다. 그러나 다시 네, 공이 연결이 안 돼요. 양팀 모두 약간 어수선한 상황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오픈 찬스 유소정! 동점을 만듭니다. 자, SK가 후반전에는 무조건 밀어붙여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예. 지금 후반전에 계속해서 속공이 나오면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여기서 가로채고 가로채는 연속이었는데 자, 지금도 권한나 선수의 실책이었고요. 예. 흐르는 공을 한 번에 잘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김원아 선수가 유소정 선수의 연결 그리고 마무리 동점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12대 12 동점. 자, 다시 가로채기. 가운데로 빠르게 밀고 들어갑니다. 1대 찬스 슛골. 최수직. 역전을 하는 SK 슈가 글라더즈. 자, 이것이 바로 핸드볼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핸드볼이네요. 자, 후반전 5분이 지났는데 3골 차였고 4골을 넣으면서 역전을 만들어내는 SK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용세라의 선방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